충청 언론학계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 청소년 미디어 교육 세미나를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양은 건국대 연구 교수가 미디어 교육 현안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작품에 대한 연구 분석 사례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토론에는 김재영 충남대 교수와 이진로 영산대 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 청소년 미디어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충청언론학회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학술적으로 좀 논해보고자,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논의해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디어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전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청소년 교육이 특화되어 있는 센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나 청소년들 웹드라마 제작 캠프나 이런 걸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있는데, 5년간 이렇게 해온 것들이 과연 정말 잘했는지,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한 건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했는지 사실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충청 언론학회하고 같이 객관적으로 좀 연구해보는 이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진행되는 세미나 결과 보고 저희가 좀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더 멋지게 잘 이렇게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